왔어. 응? 독후감 실책이 빌려야 하는데 학교 도서관 책 다른 친구가 빌려갔어. 그러니 미리미리 챙겨 써야지. 친구들이랑 얘기한다고 깜빡했네. 어쩌지? 방법이 있긴 한데. 우와! 어디에 붙어 있어? 이 북줄임은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교육부가 민간 협력으로 전자책 지원을 서비스하는 사이트예요. 전자책은 문자나 화상과 같은 정보를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이고, 오디오북은 테이프, MP3 등을 통해 귀로 듣는 책을 말해요. 오빠, 우리 응모 좀 더 해보자. 그럴까? 와우! 전자책으로 독서를 해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작거나 두껍거나 무거운 책은 보기 힘든데, 전자책은 이제 무겁지 않고 이런 확대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. 함께 들어요. 오디오북으로 책을 읽어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. 직접 읽어주고 목소리도 되게 좋고 음악도 나오고, 숙제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운동하면서 들을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 북드림 슬기로운 독서생활 챌린지 공모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누구나 개인과 팀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. 초, 중, 고 및 특수학교 선생님들 역시 북드림 전자책과 연계한 수업 활동 사례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. 방법도 간단해요. 북드림 사이트에 탑재된 전자책과 오디오북 중에서 선택한 책 소개, 독후 소감, 시작점 등을 북트레일러, 팟캐스트, 광고, 애니메이션, 연극,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된답니다. 예! 특히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학생의 경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,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상과 20만원 상당의 시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. 좋은 책 많이 많이 읽고 모두 모두 슬기로운 독서생활 챌린지